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9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를 우리가 이제 지금 반을 넘어섰는데요. 제네시스의 내용은 다른 65권의 책과 달리 상당히 설화적이고 신화적인 부분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바이블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기사들이 꾸며낸 얘기 또는 이제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러한 입장의 신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실제 바이블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당시 바이블을 기록하던 사람들의 합리적인 시각에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각이 이제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명구의 품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영어가 수학처럼 공식화된 언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전명구의 품사도 명확하게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말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명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N에 해당되는 것은 명사 단어일 수도 있지만 명사 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명사 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명사 절일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N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전명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구로,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사구.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전치사 앞에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전명구가 형용사구가 돼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명사구가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앞에,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N 형태의 구 앞에 명사가 없다. 그런데 이게 문장의 맨 앞에 와 있다. 이렇게 하고 콤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렇게 기술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사구로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또는 문 미에 전치사 플러스 N의 전명구가 오면서 이 앞에 명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이 부사구가 통상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맨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 여기에 n이 올 수 있어요. n이 올 수 있지만 문장 구조를 보면 이 n이 예를 들어서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콤마가 찍힐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얘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혼동할 확률이 아주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단어 10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 찾아서 발음과 뜻을 익히시고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Laban said, 이제 그 레이븐이 제이콥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러자 이제 제이콥이 레이븐한테 이제 심하게 그 컴플레인을 했었죠. 그 뒤에 지금 이 장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외삼촌인 레이븐이 said 얘기를 했습니다. This heap, 이 돌무더기는 is your witness, 증거이다. Between 너와 me and thee, 너와 나 사이에 오늘 therefore 그래서 the name 이 워드가 이제 서술어지만 실제 이제 주어는 the name이 되겠죠. The name of it 그 돌무더기의 이 이름이 코드 갤리드라고 불리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as 코드에서 수동형이 됐고 갤리드가 보어로 이제 이 형식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nd 미즈파 그러니까 갤리드뿐만이 아니고 미즈파라고도 불렸다는 거예요. 미즈파라고도 그러니까 이 앞에 48절 그 뒤에 지금 연결된 문장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그가 said 말하기를 the Lord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said의 목적어죠. Watch 보고 계시다. Between me and thee 나와 너 사이에 when 뭐뭐 할 때 우리가 are absent 여기서는 이제 그 뭐 결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떨어져 있다 라고 apart 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떠나 있을 때 one from another 서로에게서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지금 얘기하는 그 쿼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sweat afflict 구박한다면 my daughters 내 딸들을 또는 만약에 또 내가 shirt take 얻는다면 뭐를 얻느냐 other wife죠 다른 아내를 얻는다면 beside my daughters 내 딸들을 제껴놓고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큰 이렇게 부사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no man 사람이 없다 라는 뜻이죠. 여기 no가 붙었으니까
아, is, 요게 이제 주어고요. with us, 우리 사이에 사람은 없지만, see, 보라, 갓, 하나님께서 is, witness, 증인이시다. Between, me and thee,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븐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븐, 그 외삼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제이콥에게 behold, 보라,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제 유가 생략되어 있죠. This heap, 이 돌무더기를 보라. 그리고 비호드 역시 유가 생략되어 있죠. 명령어이기 때문에 보라 디스 필랄 이 기둥을 which I have 내가 실제 이제 이게 실제는 형용사구로 자 절로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콤마가 있으니까 막 치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I have 테스트 세워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던져버리다 뭐 이런 뜻으로 하지 마시고요. 세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Betwixt me and thee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라는 얘기죠. This heap 이 무더기가 비 위트니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디스 필러 이 기둥이 비 위트니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이 내가 그 not pass over 그 침범해 넘어가지 않겠다. 디스 히프 이 돌무더기들을 2D 내쪽으로 그리고 that 도우 역시 너도 세어터 not pass over 침범해 오지 마라. 디스 히프 이그 무더기를 그리고 디스 필랄 이 돌기둥을 같은 이제 그 목적어죠. 이렇게 크게 명사구로 이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Unto me, 내 쪽으로, for harm, 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증거도 되지만 이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간에 불가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he God,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할아버지, of Abraham의 하나님, 그리고 The God, 누구의 하나님? of Nahor,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The God, 또 누구의 하나님? of their father 그들의 여기 father는 아버지가 아니고 조상이죠.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께서 저지 심판하실 것이다. Betwixt us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자 제이콥이 swear 맹세했어요. By the fear, 여기서 요 fear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Of his father Isaac, 그의 아버지 아이작의 요거 fear를 두고라는 뜻이죠. 그 fear에 의하여. 네, 지난 그 30장 그 42절에도 요 fear of Isaac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게
예,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될 때는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음으로써 얘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서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밈으로써 앞과 뒤에서 전후 치수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해서 더 롤드 또는 가드를 뜻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제이콥은 아버지 아이작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n, 그때 그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제이콥은 offered 드렸어요. sacrifice 희생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Upon the mount 그산 위에서 and 여기 he가 생략됐죠. called 그 불러서요. his brethren 그의 그 가족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투 eat bread 그 이제 음식을 먹도록. 여기 OC예요. 여기 OC입니다. 그래서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요. 일단 이 5형식 문장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y 그 가족들이죠. Did eat 이게 이제 강조의 조동사가 되겠고요. 먹었어요. bread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데이가 생략돼 있죠. 테리드 야영을 했어요. 묵었어요. 올라이트 밤새 인더 마운트 그 산에서 길리앗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early in the morning 그 아침 일찌감치 레이븐 외삼촌은 로즈업 일어났어요. 그리고 레이븐이 생략돼 있죠. He kissed 입을 맞췄어요. His sons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그리고 his daughters 그들의 딸들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he가 생략돼 있죠. bless 축복했어요. them 그들을 그 딸과 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레이브는 디팔트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he가 생략돼 있죠. returned 돌아갔어요. 또 his place 그들의 근거지로 하란으로 돌아간 거죠. and 제이콥 이제 제이콥은 went on 이제 계속해서 갔어요. His way 그의 길을 그리고 the angels 그 와중에 the angels 천사들을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met 만났어요. him 제이콥을 이제 레이번하고 이제 헤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계속 전진을 할때그 도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금 제이콥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when 그때 제이콥이 so 보았을 때예요. 누구를 봤느냐? them. 요 them이 누구죠? 예, the angels
를 봤을 때요. He, 그 제이콥입니다. said 얘기 했어요. 이게 이제 said의 그 목적어가 되겠죠. 여기 this부터 host까지가 this 이들은 is God's host. 하나님의 요 호스트가 주인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군대란 뜻입니다. 군대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코드 불렀어요. 더 네임 오브 데드 플레이스 그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역시 OC가 되겠죠. 이렇게 오형식은 요 앞에서 본 것처럼 막 전혀 막 그 헷갈리는 그런 구조로 오형식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심플한 오형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형식 구조가 아주 관건이라서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형식 문장은 아직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상황을 좀 보고 나서 이제 아마 워킹 코스에서는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제 계략적인 얘기는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형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음에 이제 5형식 나오겠죠. Jacob. 그러고선 이제 그 레이븐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죠. 이제 형 문제가 지금 남은 거예요. 제이콥은 센트 보냈어요. 메신저스 그러니까 사자 사절을 보내요. 사절을 before 뭐 앞에 전치사죠. 예, him 그 앞에 그러니까 제이콥 앞에 지금 이제 정탐 겸 사절을 보낸 거죠. To Esau. 에서 his brother 그의 형에게 사절을 보내 메신저를 보냈어요. Unto the land of Seir. 그러니까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에서에게 사절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세일 땅에 어디냐? The country of Edom. 에돔 나라. 에 있는 세일 땅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들을 보내면서 제이콥이죠. 제이콥이 커맨디드 지시를 했어요. 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분사 구문이죠. 더스 이렇게 쉐어 뭐뭐 해야 한다. 아, 유, 너는 쉐어 스피크 그 얘기 해야 한다. 언투 마이 롤드 에서 내 주 에서에게. 디서번트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제이콥이 그 메신저 입에 담아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가서 이거대로 얘기할 거예요. 에서한테. 디 당신의 서번트 제이콥 종인 제이콥이 세이스트 더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여기는 이제 지금 메신저가 에서한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제이콥의 말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이콥이에요. I have sojourned 머물러 have니까 완료형이죠. 왔습니다. With 레이반 외삼촌과 함께 그리고 여기 아이가 생략돼 있죠. stayed 머물렀습니다. there 거기에 하란이죠. on now 그러니까 도망친 뒤로 오늘날까지라는 뜻이 되겠죠. and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옥슨 암소들을 저 황소들을 그러니까 소들을 소떼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쭉 그 오가 이제 그 중첩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나귀들
암나귀들을, 그리고 플럭스 양떼들을, 그리고 이제 맨 설번츠 그 남 종들을 앤 우민 설번츠, 그러니까 이게 메이드 하고 같은 말이죠. 메이드 설번츠하고 예. 여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문장이 끝나죠. 그리고 I 예, 나는 have sent 보냈습니다. To tell 말하기 위해서 my lord 나 내 주에게 이 내 주가 누구죠? 예, 에서우죠. 내 주에게 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콤마가 있기 때문에 쭉 밀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죠. 무슨 이 데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 나는 may find 얻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죠. grace 은총을 in this sight 당신의 여기서 이제 당신의 시야에서 이제 그런 뜻이지만 grace in the sight 하면은 당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제 습관적인 말로 통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messengers 그 이제 사절이 형한테 갔다가 returned 이제 돌아왔습니다. To Jacob, 제이콥에게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we 이제 사절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간 거죠. 우리가 came 도착했습니다. To the brother 에사오 당신의 형 에사오에게 그리고 also 또한 he 그들 참 그 그러니까 에사오를 얘기하는 거죠. come 오고 있습니다. To meet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당신을 이제 동생 당신 제이콥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And 400 mean 그 400명의 용사들이 with him 그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이 에서우뿐만이 아니고 400명의 그 사병들이 함께 오고 있다 라고 지금 메신저가 보고를 한 거죠. 그 저기 제이콥에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제이콥이 바짝 얼었죠. was greatly afraid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distressed 이제 요 afraid 하고 distressed가 지금 병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이제 공포에 이제 떨은 거죠. 괴로워 했습니다. 그리고 he 그는 그 얘기를 듣자 이제 만에 하나를 위해서 divide 분리했어요. the people 가족들을 그리고 이제 가족 및 이제 그 종들을 이란 뜻이죠. that was with him 그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형용사절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더 플럭스 앤 그 양떼들 더 헐즈 소떼들 앤 더 카메어스 낙타들 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divided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into two bands 두 무리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5개 문장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품사, 형용사, 뭐 부사, 뭐 그 이런 그 형용 저 품사들의 기본 형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